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장님 퇴직하는데 케이크 던지셨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 쓴이 A씨의 직장에는 곧 명예 퇴직을 앞둔 부장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이에 좋은 마음으로 직원들과 함께 축하 자리를 마련했고 회사에서 주는 축하 케이크를 전달해드렸다는데요. 그런데 벼랑간 부장님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케이크를 집어던졌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신임 부장님에게 조용히 인수인계하고 나가려는데 나를 능욕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 앞에서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다는데요. 알고 보니 부장님은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게 아닌 회사의 악랄한 방법으로 인해 내쫓기게 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부장님을 내보내기 위한 회사의 부적절한 압력에도 평소 사내 평판이 좋았던 부장님이었기에 결국 억지로 지방 현장직으로 좌천당했었다는데요. 부장님도 버텨보려 했지만 문제는 그 지역 지사장이 자신의 후임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을 선택하게 됐던 겁니다. 결국 부장님은 어두운 표정으로 회사를 나섰고 이후 A씨에게 딸벌 직원 앞에서 추한 모습 보여 미안하다고 말한 뒤 퇴직하셨다는데요.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 내려놓고 버티는 건데 쉽지 않지. 부사수 후임이라는 남의 시선보다 화병 나서 못 버틸걸? 사는 게 참 힘들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